지금까지 강의해드린 것은 총론입니다. 그렇죠? 주로 암으로 오신 분이 제일 많으니까 마치 암 얘기만 한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 망막박리증, 관절염, 그 다음에 또 척추협착증, 우울증, 강박증, 또 심근경색, 동맥경화, 그다음에 뭐 스텐트를 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병들을 지금부터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살펴보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나의 T세포가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 자신을 공격해서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서 병을 발생시키는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다. 그러면 내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관절 조직을 공격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면 그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이 변질된 나의 T세포가 어느 부위를 우리 몸에 어느 부위를 공격하냐에 따라서 그 질병의 이름, 명칭만 달라질 뿐이지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가면역성이다. 자가면역성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본인의 T세포, 그 면역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 그 T세포 속에 깔려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이상한 비정상적인 T세포로 변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관절염은 그렇고 그다음 제가 지난번에 파킨슨 질병 잠깐 얘기했죠, 그렇죠? 그거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뇌 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그런 병을 파킨슨 질병이다. 또이그 척추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허리가 자꾸 아픈 병이죠. 그렇죠? 근데 허리가 왜 아픈가를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척추에서, 척추 안에 뭐가 통과하고 있어요? 척수가 통과. 척수는 이 뇌에, 뇌가 꼬리가 길죠. 그렇죠? 그래서 그 꼬리가 긴 것을 척수라 그럽니다. 척수로부터 뭐가 나와요? 신경이 뻗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이 뻗어서 척추 그 관을 통과해서 나올 때, 이게 충분히 이 관에 여유가 있으면 신경이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협착이 됐다는 말, 협착이 됐다는 말은 이 신경이 이 손가락을 신경이라고 할 때, 이 신경이 통과하는 이 척수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좁아졌다 해요. 좁아져가지고 이 신경을 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 문제는 왜 좁아졌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뭐 옛날에는 널찍했는데 이게 좁아져 버렸어. 왜 좁아졌냐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변질된 T세포가 이 척추
관을 형성하는 요 부위를 공격해서 이걸 여기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 또 암으로 붙고 또 염증 생기고 암으로 붙고 하니 점점 흉터 조직 같은 게 생기니까 이 척추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척추 협착증이 왔다.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망막박리증. 이제 그래서 그거는 척추 그 변질된 T 세포가 이 망막을 공격해서 망막을 자꾸 뭐예요? 그 뒤에 염증을 일으켜서 박리를 자꾸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래서 뭐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수없이 종류가 많습니다.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 간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간염이 와. 그래서 주로 간경화. 왜? 나의 변질된 T세포가 내 간에 와가지고 간세포를 공격해가지고 간염도 없는데 B형, C형 간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T세포가 와서 간세포를 자꾸 공격해가지고 간에 염증, 간에 염증이니까 간염이죠. 그래서 그런 간염을 자가 면역성 간염, 자가 면역성 관절염, 자가 면역성 척추염, 또 뭐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자가 면역성 척추염이에요. 그다음에 이 변질된 T 세포가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부전이라는 말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병이라는 얘기죠.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그래서 자가 면역성 근염, 자가 면역성, 온갖 병이 다 있어요. 우리 눈에 눈물샘을 공격하면 이 눈물이 안 나와. 그래서 눈이 자꾸 말라서 어떻게 해요? 인공눈물을 자꾸 넣어야 되는 그런 병. 그러니까 그것을 소위 안구 건조증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입에 여기 이제 침샘들이 있는데, 변질된 T세포가 와서 침샘을 자꾸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니까 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입이 자꾸 말라. 그럼 물을 자꾸 조금씩이라도 마셔줄 수밖에 없는 소위 구강 건조증. 그 온갖 병이 많아요. 갑상선. 안에 염증을 일으키면 그거는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 그래서 갑상선염에 걸리면 어떤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수도 있고 또는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이 감소되는 소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병은 무수히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소위 이 자가 면역병에 걸렸을 때, 그 자가 면역병 자체가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내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 이제, 이쯤은, 현대의학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가 면역병은,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 T세포의 성질의 변화가 와서, 나를 보호할 성질을 띠고 있던 T세포가, 나를 어떻게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다. 라는 사실은, 현대의학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왜, 뭐 때문에
이 사람의 이 환자의 T세포의 유전자가 변했겠느냐. 이거를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병원을 찾아가면 무슨 치료를 해주겠습니까? 어떤 치료를 해줄까요? T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 치료를 면역 억제 치료라고 해요. 자.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T세포를 자꾸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무슨, 이런, 이런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자꾸 처방을 해요. 그렇게 되면 면역을 자꾸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겠죠?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말은 T세포가 약해진다는 말이고, T세포가 약해지니까 T세포가 잘, 다른 내 조직을 공격을 할 힘이 약해지니까, 증세로 봐서는, 자가 면역병이 좀, 어떻게, 좀 무마되겠죠. 그렇죠. 왜? T세포가 약해져서 공격을 못하니까. 왜? 의사들이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자꾸 주니까. 그러나, 면역력을 억제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을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치료 다운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렸다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여러분 보고 의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자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막막박리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내가 지금 척추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럼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이걸 알아야죠. 뭐? 내 T세포의 유전자가 왜 변질이 돼가지고 나의 척추를 공격하고, 나의 암막막을 공격하고, 예? 나의 관절을 공격하느냐. 그걸 알아야지 치료가 되지. 그래야 무슨 치료가 돼? 원인을 알아야 원인 치료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여러분이 이 정도 뉴스타트의 총론 강의를 이때까지 딱 들었으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탁탁탁 그 들은 강의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탁탁탁 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제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나의 건강하던 T세포가 어쩌다가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가 됐는가? 자, 핵심은 뭐예요? 유전자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무슨 유전자의 변화예요? 내 T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유전자의 변화예요. 자, 왜 변했습니까? 제가 뭐 하나도 이때까지 안 가르쳐 드린 거 예? 류마티스 관절을 알았다고요. 예?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로 대답하면 다 맞는 답이 될 텐데 제 강의를 들은 것을 이용을 안 하시네.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 뜻에 따라 변한다, 여러분. 응? 왜 그거를 안 써먹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자, 본래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내 T세포를 만드시고, 그 내 T세포 안에 유전자를 입력해 주셨을 때는 다 그 목적이 뭡니까? 나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 내 T세포의 본래 변질되기 전에 내 T세포에 입력된 유전자는 그게 글자니까, 하나님의 글자니까, 글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니까. 그렇죠? 그 무슨 뜻으로? 아, 상구의 T세포, 속에 유전자를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상구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지. 예. 네. 상구가, 그 상구를 보호하는 T세포로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어서 깔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상구의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누구의 뜻으로 기록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상구를 잘 보호해라. 그게 본래 T세포의 유전자의 뜻입니다. 의도라, 이 말이에요.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뜻이 들어왔어. 그 유전자는 하여튼 뜻에 반응해요. 엉뚱한 뜻이 들어와가지고, 내 T세포가 본래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이 너무 강력해.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압도돼가지고 이게 바뀌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본래 담배란 것은 해롭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어린애가 담배 피우면 뭐요? 기침하고 이게 못 피우게 돼 있어. 그런데 하여튼 담배가 피우고 싶다 해서 뭐예요? 억지로 내 뜻이 너무 강해. 나는 담배를 피우고야 말 거야.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담배를 자꾸 피우면 결국 그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폐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폐암세포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의 선택이요? 나의 선택이요? 나는 담배를 자꾸 피우고.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그게 충분히 오랜 시간을 경과하게 되면 암이라는 유전자의 변질로 나타난다. 결국 그건 나의 선택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은 담배 안 피우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자, 그러면. 이 자가 면역병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나를 공격하도록 변질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을 품었기에 내 T세포가 내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가 하나님의 뜻, 나를 보호하도록 입력된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의 그 강력한 선택에 의해서, 그 뜻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도록 변질되게 하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에? 에?
조건적이다. 좀 그거는 이제 원론적 그런 대답을 원론적 대답이라고 아니겠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그렇지 살기 싫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러고 살 바에는 뭐요? 죽는 게 낫지. 아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 밤낮 뭐요? 밤낮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강력한 뜻이야. 왜 죽고 싶어? 미워서 죽고 싶어. 열받아서 죽고 싶어. 무서워서 죽고 싶어. 짜증나서 죽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갔어. 착한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야. 아시겠죠? 시어머니. 근데 며느리한테 잘하게 생겼어요. 자, 근데 막 어떤 시어머니들은 진짜 무섭게 하잖아요. 까다롭고. 그러면 이제 이 며느리는 착해. 네. 주로 이 자가 면역병들은 착하고 내성적인 여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자가 면역증에 잘 걸리고, 잘 걸리고, 그 다음에 남성들도 자가 면역증에 걸리는, 면역병에 걸리는 남성들도 보면,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남성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남성스러운 여성들은 별로 안 걸려요. 남성스러운 여성들은 어떤 여성이요? 시어머니가 막 힘들게 하면,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셔, 이거? 뭐, 이제 확 털어놓고, 이제 이런 여성들은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하고 싶은 말 뭐요? 누르고 있지도 못하고 막, 오, 왕창 쏟아내놓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그러면 이런 사람은 또 뭐가 없어? 뒤끝이 없죠. 왜? 뒤끝이 없을 수밖에. 왜?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근데 뒤끝이 많은 사람들은 할 말을 뭐요? 못했으니까 뒤끝이 없죠. 그래서 꾹 누르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러고는 또 어떻게 착해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좀 못되게 그래도 네 어머니 네 잘 우리 할 말은 못하겠고 이래서 암 걸리는 성향과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성향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암 걸리는 그런 성격 유형은 첫째,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완벽주의고 책임감이 투철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모범생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훑어보면요, 뭐, 책임감도 없고, 뭐, 그냥, 일 맡기면 적당히 해치우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암 안 걸려.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주위를 돌아보면 나처럼 책임감이 강하고 그렇죠. 이 일을 맡으면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고 그 다음에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는 거는 뭐요? 죽어도 싫어. 그러니까 막 밤을 새도 내가 할 일은 뭐요? 완벽하게 해놔야 돼. 그러니까 모범생들이죠. 그런데 이 모범생들인데. 모범생이니까 이 모범생들이
별로 없는, 주로 다 책임감도 없고 아무렇게나 해치우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래니까 열받아 안 받아.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병은 이제 이런 착하고 내성적이고 속에서 누르고 암 환자들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암 환자시면서 이면서 특히 뉴스타트에 오시는 분들은 전형적으로 그런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전형적으로.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 뉴스타트를 몰라서 벌써 암 걸렸을 것 같아요. 저는 자가 면역병에는 걸려 있었어요. 제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 고생 꽤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기관지 전식도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왈가닥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화나면 막 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뭐예요? 항상 남편 잘못했다면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릴까? 이런 암이나 이런 자가 면역병 같은 이런 병 걸리기보다 이런 사람들은 막 소리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막 근데 이 자가 면역병 타입은 그래. 내 잘못이야. 이제 이런 타입. 참 착하죠. 그래서 상대방과 싸우기를 싫어하고 그냥 내가 고통받고 말지. 이제 이래서 자꾸 누르니까 와, 살아가기가 뭐예요?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 바에는 뭐예요? 죽는 게 나 안 낫겠나. 네.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럼 그 뜻이 전달이 돼. 그럼 이제 속에 T세포들이, 그렇죠? 저 뉴스타트 근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생체 전자파. 뭐예요? 뇌파. 뇌파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뜻. 아,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 아, 죽고 싶다. 그냥 이렇게 계속 내가 가만 보니까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가? 상황이 변할 수가 없어. 아, 막 이럴 바야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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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다 하면 결국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이제 그 신호를 받아. 왜? 이게 이제 베타파가 자꾸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T세포들이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여러분들, 요즘 자꾸 우리 주인님께서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T세포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협조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T세포들은요, 여러분, T세포는 이 뜻의 지배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는, 뭐, 다른 유전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 면역세포, T세포는 이 뇌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해봐야, 결국 무엇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뜻의 변화지. 그렇죠? 그러면 그 뜻의 변화가 되면 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엔돌핀이 나올 수도 있고,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이 나올 수도 있고, 다 그 뜻에 따라서 뇌세포의 변화,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뇌세포에 일어나는 반응에 가장 민감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제일 민감한 세포가 T세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T세포 표면에는 이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수용체는 어려운 말이니까, 쉬운 말로 안테나. 이 뇌에서 오는 신호를 받는 안테나의 종류가 많은데, 그 가장 뇌에서, 뇌의 변화를 감지하는 안테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T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T세포를, T세포 별명을 붙였어요. 이 T세포는 마치 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피 속으로 떠돌아댕기는 뇌들의, 뇌 쪼가리들 같다 라고 부를 만큼 이 T세포와 뇌세포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뇌에서 무슨 뜻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에 대한 어떤 변화를 T세포는 아주 예민하게 감지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에는 이 면역세포와 뇌세포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상태나 마음상태, 우리 마음속에 품은 뜻이 면역세포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그 전통은 아직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뇌과학도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역학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발전할수록 뭐가 나타나요? 뇌과학과 면역세포가 뭐예요? 거의 같이 간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옛날에는 면역학,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완전히 독립해 있었고, 뇌과학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정신 면역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면 영어로 psycho immunology. immunology는 면역학이죠. 그래서 정신 면역학이라는 분야가 나타날 정도로 우리의 정신 상태와 우리 면역 세포의 상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psycho immunology 그렇게 해요. 또는 여기다 중간에 신경을 넣어가지고 psycho 신경은 neuro.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신경을 타고 면역 세포에 연관이 돼서 사이코 뉴로, 한국말로 쓰면 정신 뭐요? 신경 면역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이제는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 세계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뜻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면역세포, T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뉴스타트의 근간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현대의학에서는,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이미 이런 결과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실제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면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던 그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은 T세포의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거는 인정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할 때는 결국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 증세 치료밖에 안 돼요. 그렇죠? 왜? 원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인이 이 자가 면역병들의 원인이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뜻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뜻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자가 면역성 질병도 무엇의 병이다? 뜻의 병이다. 즉, 결국 마음의 병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딱 난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뜻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은 병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왈가닥들은 이런 이런 만성 질병 뭐랄까 암이나 이 자가 면역병 이게 은근히 만성적으로 꾸준히 천천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왈가닥들은 막 병도 이렇게 급성적으로 나타나요. 성질에 따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막 갑자기 막 혈관이 꽉 터져 가지고 쓰러진다든가 심장 혈관이 꽉 막혀서 막 해서 심근경색이 팍 와서 쓰러진다 이런 성질 급한 병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천히 오는 이런 변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히 자가 면역병은 이 뜻의 병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뜻을 지난번에 잠깐 얘기해 드렸잖아요. 좋은 뜻은 무엇이다? 좋은 뜻의 본질은 뭐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진선입니다. 그렇죠? 나쁜 뜻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다. 결국 내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주면 미워지고, 미워지면 괴롭고, 그러면 죽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그, 이 뜻의 뿌리는, 내가 조건적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무조건적 사랑을,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딱 품기 시작하면 갑자기 마음이 넓어져요. 저 사람 아직 뉴스타트 강의를 안 들어봤으니까 조건적일 수밖에 뭐요 없다.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계속 조건적으로 앞으로 살아나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스트레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사망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가 면역병에 걸렸을지라도, 암에 걸렸을지라도, 중풍에 걸렸을지라도,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뭐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물고 있는 호랑이는 뭐요? 아니야. 예. 네. 아남동 호랑이라 그러대요. 그런지 아미라는 호랑이. 응? 막막박리라는 호랑이. 척추협착증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고? 정신만 차립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 일리가 있을까?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정신만 차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네. 그러면 그 정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가만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기 시작했어요. 정신.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정신만 차리면 암도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를 쭉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니까, 정신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딱 써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정신이 신이야, 신. 그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정한 신이라는 뜻이야. 와. 정한 신. 자, 정신이란 정한 신. 참. 그렇죠. 그럼 이 정자는 무슨 정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네? 정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자의 뜻이 뭐예요, 저거? 예. 네. 그래서 제가 정자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기로 했어요. 아, 정한 신이다. 정신이다.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암도 낫는다. 하는 말은, 정한 신만 뭐예요? 붙들면 암도 낫는다. 는 얘기예요. 그게 뉴스타트적으로 말이 될까요? 그 정한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아, 이 정자가 뭐냐면, 이 정자가 딱 오편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주 좋은 뜻은 혼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보통 글자가 아니에요. 정. 그래서 이 정하다 할 때는 그 정자가 정성을 들인다. 정성스러울 정자예요. 정성스럽다. 여러분, 정성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자, 들으셨어. 거칠지 않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거칠지 않고 매우 부드럽고 곱게. 그래서 정미소 할 때 정자 써요. 그 쌀이나 밀을 뭐요? 정제한다. 아, 군대에서도 무슨 부대? 정예 부대. 제일 훈련이 잘, 제일 우수한. 그, 이게 정자가 보통 글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깨끗하다. 가장 정결하다. 정성스럽다. 그 다음, 뭐, 밀이나 쌀을 어떻게 해요? 아주 정성 들여서 찌어가지고 곱게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부드러운. 그리고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게 이제 정의 부대 나오잖아.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이런 신이랍니다. 정신이. 그래서 결국은 보면 정신은 어떤 신인가? 그렇죠? 어떤 신인가?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시며 가장 깨끗하시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시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뭐예요? 신이 바로 정신이라. 그래서 제가 정신이 뭐 적들더라고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정신 정신 그러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정신님이라고 불러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신을 구별을 했습니다. 신들이 많지만은 그 많은 신들을 무슨 신이라 불러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저런 여러 잡신들이라고 불러요. 잡신들이 그렇게 많아도 정신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발상이야. 보통 그냥 신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 말에는 잡신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잡신들이 우글우글해도 그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깨끗하고 그런 신은 정신님이다. 그럼 그 정신님은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신 중에 어떤 신이 있어요? 정신. 정신이 될, 정신님이 될 자격이 있는 신은 어떤 신이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의 신입니다. 왜? 잡신들은요, 전부 다 조건적입니다. 예. 네. 많이 갖다 바쳐야 뭐예요? 잘해주지. 안 갖다 바치면 때려요. 고생시키고. 예. 네. 그런 잡신들을 성경에서는 우상신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혼자만이 정신이 가장 깨끗하고 훌륭하고. 예. 네. 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을 옛날부터 구별할 줄 알았어. 정신님이 있고 그 다음에 잡신들은 님자를 붙이면 안 되겠죠. 잡신들은 잡신놈들이라고 그랬다. 자, 그러니까 잡신놈들은 전부 무선적이라고?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잡신들은 무슨 뜻을 넣어줘요? 조건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정신님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람. 그래서 잡신놈들은 우리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고, 정신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넣어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뉴 스타트 강의 들은 게 다 뭐예요? 알고 보니까, 정신만 차리면 암호랑이 물려가도 살아 뭐예요? 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 그러지. 정신 차리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신 없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버젓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놈 보고도 뭐래요? 저 자식은 정신 없는 놈이라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아, 요즘 보니까 저 자식은 정신이 좀 뭐예요? 정신 좀 차린 모양이래요. 야, 그래서 신이, 예? 왔다 갔다 덜랑 뭐요? 날락한다는 그런 희한한 영적인 그런 언어를 우리는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피야. 그리고 기, 기도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신, 신은 영입니다. 그렇죠? 영.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신령하다 해가지고 신하고 영하고 함께 같이 그냥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정신은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다? 네,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영은 바로 정신님이다. 그래서 정신 차렸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성령은 결국 생기고 그것이 생명이고 이것은 사랑이다. 잡신은 뭐예요? 이거는 악한 영이다. 조건적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이 욕심, 이기심을 마음에 채워서 길을 막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꺼지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바로 잡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없이 살고 있다는 말은 결국 누구한테 휘둘리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요. 악령에 휘둘리면서, 잡신에 휘둘리면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이게 정신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병 걸린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암에 걸린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전부 뭐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런 거예요. 딱 맞아요, 맞아요. 정신없이 살다가 병 걸렸으면 병 나으려면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낫지. 아, 진짜 독심했죠. 그래서 그 정신님의 본질은 뭐냐?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버리는 거야, 한마디에. 참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가 들어오고, 성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빼앗겼다. 아주 착한 신랑인데 가정밖에 모르고 마누라밖에 모르고 그렇게 착한 신랑이 정신을 빼앗겨서 누구한테 꽃뱀을 만났어요. 선생님 멋있어요. 저는 선생님 같은 남자 처음 봐요. 그래서 정신을 빼앗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보죠. 정신을 빼앗아간대. 세상에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진 정신. 올바른 정신.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자, 정신이 흔들린다. 그래서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 아무거나 막 처먹는다. 아무거나 막 처먹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신없이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천천히 꼭꼭 뭐요? 씹어 먹어. 그래서 먹을 때도 정신 차리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해.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다 정신 없이 살면 병 걸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적 사랑에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자, 이 말이에요. 자. 놀랍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망막박리증, 척추협착증, 관절염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돼? 뜻이 바뀌어야 돼. 네.
뜻이 바뀌어서.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자가 면역병이 어떻게 난 사람이냐. 그, 내일, 그, 신미정 씨라고 아마 올 텐데, 그분이 림프종, 암이죠. 그 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도 자가 면역병이에요. 즉,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대장을, 본인의 대장을 막 공격해서 맨날 설사하고 피똥 누고 그런 병이에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결국 자가 면역성 병이고. 그 다음에 이 대장의 용종이 자꾸 이게 혹이 생기는 거예요. 폴립이. 그래서 이 네 가지 병, 대장 용종,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림프종. 그래가지고, 뉴 스타트를 하고, 완전히 건강을 해보겠어요. 모든 병이 한꺼번에 어떻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분이, 이번 기회에도, 그분이 그분이 막 그렇게 종합병원이다가 병이 났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뉴스타트 가시라 그래서 매기마다 여기 자주 이제 환자를 보내시는데 아마 내일 아마 와서 직접 간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 들어보시면 하여튼 말도 똑 부러지게 해요. 하여튼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어떤 그 제가 참이 재밌는 얘기인데 참이 자가면역병으로 병 때문에 참 재밌는 얘기가 참 많아요. 제가 그 잊지 못하는 한 환자가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이제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이게 뭐 심한 류마티스성 관절염 중에도 이 소아 나이가 어릴 때 걸리면 더 심해요. 그래서 막 그 얘는 막 이렇게 막 손가락이 벌써 기형이 오고 막 형편없어. 그리고 잘 걷지를 못해 가지고 휠체어를 태워 가지고 제가 미국 그 위마에서 뉴스타트 할 때 그때 이제 아주 옛날이죠. 그때 왔을 때 나이가 한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 얘가 왜 이 T세포가 변질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저하고 셋이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단서를 좀 잡아보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단서가 안 잡혀요. 안 잡히는데 엄마가 불쑥 내뱉는 소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다 쟤 때문에 걸렸어요. 쟤 때문에 우리 딸이 그랬더니 얘가 불쑥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엄마 왜 엄마 때문에 내가 병 걸렸어?
할머니가 그러는데 전생에 죄가 많아서 걸렸다는데. 근데 할머니는 이게 어릴 때부터 막 관절염이니까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네가 이런 병에 걸렸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애의 마음 속에 그렇게 주입을 하고 있죠. 그럼 할머니도 그렇게 믿었겠죠. 근데 엄마는 자기 때문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캐물었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 엄마 생각에는 자기가 얘를 임신하고 있을 때 자살 시도를, 여기 동맥을 잘라 자살 시도를 세 번씩이나 했대. 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엄마의 죽고 싶다는 그 나쁜 뜻이 누구 유전자에게도 전달됐겠어요? 아기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시도를 세 번 하고 끝나버렸지만 그 엄마의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그 메시지가, 그 뜻이 아기한테 전달돼서 아기의 유전자의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딸은 자꾸 할머니 얘기만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전생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도, 그 뭐 애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생의 지연제를 가지고 이 생에 또 왜 하나님이 벌을 주느냐? 그 하나님 참 이상하다. 나는 그런 하나님 밉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뭐 하고 있는 거요? 분개하고 있는 거야. 그 손녀 딸은. 그리고 이제 이 엄마는 자기가 임신했을 때 죽으려고 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딸이 뭐예요? 벌을 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 이 몽창 다 벌이야. 벌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결국? 네, 그 딸한테 간 거예요. 그런 우리 아주 그 벌이라는 사고방식은 뭐 때문에 발생한 사고방식이요? 조건적일 때 발생해요. 무조건적일 때는 벌이란 게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잘하는데 벌이란 것은 조건적일 때 있는 거예요. 자, 이 조건적인 굴레로부터 해탈을 시켜야 됩니다.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정신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뭐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와, 그래요. 이럴 때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요? 와, 유전자가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T세포도 정상화가 돼서 다시는 관절을 공격 안 하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래서 제가 단서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얘기해 주다. 그래서 왜 그랬냐. 시어머니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고생시켰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죠. 뉴스타트의 근간. 쫙 얘기하면서, 그 시어머니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가 죽고 싶고. 근데 딸은 그거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왜? 딸도 커가면서 보니까 뭐요? 할머니가 진짜 고약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를 임신했을 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했죠. 이 뇌파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엄마의 온 몸에 뭐요? 생체 전자파를 타고 그 생체 전자파가 배 속에 있는 뭐요? 손녀 딸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럼 손녀의 딸의
T세포가 어떻게 변하겠어? 네. 자가 면역적으로 변해서 그래서 T세포가 변질된 거야. 그것은 전생의 죄도 아니고 엄마의 죄도 뭐요? 아니다. 이 딸이 전생의 죄도 아니고 엄마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박사님 어쩌면 낳는 거예요? 너 마음 속에 뭐예요? 그런 이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다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이 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게 전생의 죄면 어떻게 나요? 안 나요? 전생의 죄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자기 일생 동안 자기는 전생의 죄 때문에 뭐예요? 이 병으로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야. 뉴스타트로 정신님을 받아들이면 무조건적 사랑의 뭐예요? 하나님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알파파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 유전자가 정상화되면 자기는 이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딸이 막 항상 우울하고, 예, 항상 분노하고, 어, 왜? 자기를 벌준 하나님한테. 이런 애가 갑자기 마음이 열려버렸어.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감사를 알게 된 거야. 감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곳에 보내서 자기를 치유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얘가 막 그때부터 웃음이 나오고, 예, 그래서 얘가 그 피아노를 많이 배웠는데 이 관절염 때문에 피아노를 계속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 여러분,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후에. 그 로비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누가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분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 제가 뛰어나가 보니까 얘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야. 예, 네. 이 손가락이 점점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피아노를 칠 정도로. 여기 우리 여기. 제가 별명은 오드리 헵번이라고 지어진, 예. 예. 그, 이 바이올린, 예. 이제 한번 여러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토요일 날, 내일 모레.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바이올린 레슨을 지금,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도암에 걸리셔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잘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세가 이제는 뭐 예 네.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예 네. 이러다가 유지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예 네. 이게 벌써 생기가 났다. 생기가 넘치기 시작. 그러면 유전자 켜지면서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가 문제야. 그래서 환자들은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와야 아는 것이 뭐니까?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치유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결국 뉴스타트에서는
뭐로 병이 났는 거야? 막말로 하면 구라로 났는 거지, 구라. 말씀으로 났는 거죠.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의 유전자들이. 왜?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요, 얘가 그때 그래가지고 막 쑥쑥 나가지고 다 나버렸습니다. 다 나가지고 걔가 결국 나중에 저 뉴욕에 이제 그 음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잘 산다는 소식 들었어요. 네. 네, 병.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은 이런, 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를 보니까, 크론시 병에 걸렸습니다. 42살 났는데. 그래서 크론 병은 무슨 병이냐면, 본인의 T세포가 변질된 T세포, 본인의 소장을 공격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소장의 염증이 생기면 맨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피똥 누고, 그게 크론 병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 소장을, 아까운 소장을 염증이 생겼다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해가지고 지금은 소장이 지금 얼마 안 남았대. 근데 또 지금 아프대. 그러면 또 이제 면역 억제제 먹고 또 잘라내?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보세요.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이 증세 치료, 이렇게. 이렇게. 결국 자릅시다. 또 자르. 그거는,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해결이 와야 된다? 이 뜻에, 놀라운 뜻의 변화가 오면, 여러분, 아, 유전자는 뜻의 반응, 분명히 하기 때문에, 예. 유전자가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자가 면역성 질병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망막박리증도, 회복 얘기, 홈페이지 회복 얘기 있는데, 그게 망막박리증으로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대구에서, 아주 그, 고전의 한복을, 아주 고급 한복을 만드신 분이에요. 손으로.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망막박리증이어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느질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랬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한 6일째 되는 날, 박사님 안경 끼셨네요. 박사님 안경 끼셨어. 이게 안경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머, 내가 어떻게 눈이, 안경이 다 보이지? 그래가지고, 그분 뉴스 다 타고, 막막방지 다 놔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유전자를 만질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며칠기, 그 드론, 조절, 그거는 귀신이 뭐예요? 과학자들도 그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진짜로 하면 정신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시면, 정신만 차리시고, 기본 여건을 갖춰주시면, 낫지 않을 수, 않을 병은 뭐요? 없다!